저희가 하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체가 반대쪽으로 턴이 될 때는 팔로우가 나갈 때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체 이동을 잘 해놓으면 이 팔로우 스루는 탄력이 받아서 헤드가 잘 빠져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팔로우 스루에서 많이 잘못된 유형이 뭐냐면, 뻗으려고 하세요. 이 팔을, 이 오른팔을 공쪽으로 뻗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쳐볼게요. 뻗어내면서. 이렇게 공에다가 다 던져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그러면 뒷땅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깊게 맞고, 디봇도 엄청나게 크게 파이고요. 뭔가 내가 디봇을 내지 못해서, 오른팔을 이렇게 쫙 여기다가 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스윙이 거의 여기서 끝나게 되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이렇게 뻗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로우 스루를 하는데 멀리 던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팔로우 스루를 팔이 멀리 던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팔이 이렇게 멀리 가는 분들. 이 한시로 던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한시가 내 팔이 한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완전히 만세를 부르는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이 스윙을 하실 때이 멀어지는 팔 때문에 몸은 보상 동작으로 더 뒤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스윙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팔로우 스루는요, 어디가 가야 하냐면, 클럽 헤드가 멀리 가야 돼요. 내 몸이 아니고, 내 팔도 아니고, 클럽 헤드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작은 스윙으로 보여드릴게요. 클럽 헤드가 멀리 가야 해요. 손은 어드레스 할때이 간격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아요. 막 많이 멀어져서 여기가 한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을 하시고 이 간격이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따라오면 여기서 서서히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가 되면서 손은 멀어지지 않아요. 뻗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클럽 헤드가 이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그보다 더 보내려고 팔을 멀리 보내면 공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더 작은 스윙을 한번더 쳐볼게요. 이렇게 왼쪽을 체중이 실어 놓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멀리 가야 돼요. 팔을 뻗었을 때 간격을 한번 보세요. 이게 팔을 뻗은 거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만큼 많이 늘어뜨려서 핀 거고요. 이동을 하고, 체중 이동을 한 다음에 손이 많이 멀어지지 않게끔 클럽 헤드가 멀리 간다면 왼팔도 좀 접혀 있고요. 손은 생각보다 내 몸하고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돌아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옆으로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너비를 쓸수 있어서 좀더 여유 있게 임팩트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손과 팔과 헤드의 움직임은 백스윙이 간 다음에 앞서 저희 하체 이동한 것처럼 이동을 하고 나서 오른팔이 임팩트 전까지는 계속 접혀서 와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오고 임팩트가 헤드가 빠져나가면서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되면서 왼팔은 이렇게 많이 접히고요. 그리고 오른팔은 살짝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피지 않아요. 살짝 뻗어지게 되죠.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양팔을 이렇게 쫙 피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가 좀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쫙쫙 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클럽 헤드가 멀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은 2부에 소화해드릴 거고요. 일단 DYJ님께서 드라이버도 왼쪽으로 밀어주고 턴을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드라이버도 왼쪽으로 밀어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채가 이 클럽 중에서 제일 긴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나 짧은 클럽보다는요 많이 이동하진 않으셔도 돼요. 긴 클럽이 따라와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느낌에는 살짝 발 앞꿈치 쪽에 힘을 딛어준다 이 느낌까지만 하셔도 밀리는 정도가 아이언하고 비슷한 타이밍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팔이 멀리 가지 않아요. 동작을 좀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백스윙에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클럽이 따라오면 거기서 오른팔이 임팩트까지 서서히 따라왔다가 여기서부터 펴지면서 교차가 되는데 여기서 팔로우가 멀리 나가는 건데 옆 카메라로 한번 볼게요. 옆에 카메라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한시 방향 아닌가요? 이 클럽 헤드가 한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 팔이 아니고요. 아. 팔을 던지면 이렇게 팔이 멀리 나가고 클럽 헤드는 많이 열려 있죠. 네. 그래서 돌 때는 백스윙에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끌려 내려오는 클럽에 오른팔이 왼팔과 교차되면서 클럽 헤드가 최대치. 이게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리고 거기서 따라 올라가면서 피니쉬를 만들어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팔로우를 보내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 와. 팔로우 스루를 보내는 연습을 하실 때는 풀스윙보다는 좀 하프스윙이나 하프스윙에서 좀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올라가는 스윙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클럽 헤드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미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조금 더 예전에 그냥 돌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왼쪽으로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탄력 받아서 헤드가 쭉 빠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냥 제자리에서 빨리 턴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손을 몸쪽으로 끌고 오고 팔로우스를 만들려고 멀리 던지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강하게 클럽 헤드를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헤드를 쓸 수 있게끔 왼다리 이동하고 보내고 왼다리 이동하고 보내고 이런 밀고, 식으로 돌고 움직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헤드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내 손과 팔은 많이 멀리 이쪽도 멀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팔로우 나가는 느낌이나 다운 블로우의 느낌이나 공이 조금 더 강하게 맞는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또한 제가 연습 방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 또 벽이 나와요. 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습을 이번에는 지금 벽이 좀 더 멀어졌어요. 네, 벽이 좀 많이 멀어졌죠. 팔로우 스루를 연습하는 방법인데 연습장에서 실내 연습장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천에다가 타겟에다가 대고 하셔도 되고 혹은 구석에서 벽에다가 대고 하셔도 되고요. 클럽이 지금 집에 있다면 클럽을 당장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간격을 맞추는 방법은요. 이렇게 내가 팔을 뻗었을 때 이 벽하고 딱 토우가 클럽 헤드 토우가 벽에 딱 닿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연습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토우가 닿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연습했던 거를 다 넣어서 팔로우까지 연습을 해볼게요. 백스윙에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해놓고 거기서 오른팔과 왼팔이 교차되면서 탁 토우가 닿게끔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에 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교차되면서 토우가 앞으로 토우가 딱 벽에 닿는 느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 굉장히 거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격을 우선 한번 맞춰보세요. 벽이 나오면 네.
쭉 뻗어서 그렇죠. 토가 이렇게 지금 몸이 막 나가죠. 몸이 나가면 아. 안 돼요. 발이 다리 딱 붙여놓고 그렇죠. 붙이고 네, 붙이고 토가 딱 닿게끔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백스윙 하고 왼발 딛고 밀어주고 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크게 돌아서 교차. 어 너무 많이 나갔네. 너무 많이 가죠. 아. 몸이 딸려 나간 거예요. 내 중심이 왼쪽으로 밀린 이게 거예요. 이게 민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상체는 최대한 백스윙에서 늦게 네.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좀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면서 상체 가지 않고 시선 잡고 토우가 탁 닿는 느낌까지. 그렇죠. 어, 또 나갔네요. 조금 갔는데 아. 왼쪽으로 이렇게 딱 이동.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돼야 어렵네요. 돼요. 어렵네요. 쉽지 않죠. 하체만. 왼쪽으로 쭉 가서 천천히 밀고, 돌아서 돌고. 클럽 토우가.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 이거는 좀 덜 갔네요. 네. 이 왼쪽 다리에도 빡빡한 힘이 딱 들어오죠. 벽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왼쪽 다리 안쪽에 뭔가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맞나요? 왼쪽 다리에 딱 벽이 만들어질 거니까 안쪽 바깥쪽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따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클럽 헤드 교차 앞으로 토우. 그렇죠. 잘했어요. 오 맞았네요. 그죠. 잘했죠. 네. 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약간 이거 이렇게 옆 다리 무릎을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조금 더 쉬운 잘 밀리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느낌이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시청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좋은 얘기를 한 게요. 박신영 아나운서가 이 무릎을 밖으로 밀어준다고 했는데 백스윙을 한 다음에 선수들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나 힘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이 무릎이 이렇게 왼쪽으로 밀릴 때 무릎을 이렇게 써주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앉아준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 반발력을 이용을 하려고 딛어주고 밀어주고 돌 때 이 반발력을 이용을 하려고 무릎을 많이 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신영 아나운서처럼 내가 미는 동작을 했는데 어디에 더 힘이 들어오는지를 사람마다 달라요. 공을 치는 골퍼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나는 무릎이 좀 쓰이네, 나는 좀 힙이 쓰이네 이런 거를 조금 천천히 연습하시면 느낌이 많이 생기니까요. 천천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주는 느낌까지 여기서 앞으로 쭉 나가주는 느낌까지 만드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공 하나 더 쳐볼게요. 오, 굿샷. 네, 저도 연습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동안 백스윙 턴도 해보고 다운스윙도 밀어보고 거기서 교차가 되는 연습을 천천히 하고 난 뒤에 팔로우를 보내니까 전보다 훨씬 더 클럽 헤드가 빠지는 느낌이 더 좋고 여유가 생기는데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작은 스윙으로 해보고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팔로우가 이렇게 잘 나가는지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쭉 팔로우가 나가는 연습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벽 이용도 했고 뭐 이 드릴도 한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 어떤 연습이든 간에 좀 내가 교정을 하고자 하면 좀 천천히 연습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체 사용하는 방법과 팔로스루를 사용하는 방법, 잘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굿샷 하시기 바랍니다.